들끓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이용승 원장님을 모시고 신박사와 이용승 원장님과 떠나는 건강탐험 2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부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예, 오늘은 이제 제목이 이제는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강상식인데 네. 이제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랑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 바로 기능의학에 관한 네.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맨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뇌를 얘기를 하길래 당연히 뇌 얘기만 나오고 네네. 뭐 이렇게 저도 그렇죠. 고수돔 얘기 나오고 네. 네. 그다음에 이거 뜨개질하라고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뜬금포로 자가 면역이 나오고 네. 건강 그러니까 뭐 근골격계 얘기를 하고 네. 전자파 얘기를 나오고 네. 먹는 얘기 나오고 네. 곰팡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오브라이언 박사는 카이로프랙틱 전문이고 네. 그러면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기능의학의 뭐 전문가다, 네. 제네럴리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원장님 기능의학이라는 게 전문이라는 게 없죠 아직요? 아직은 없죠. 예, 없죠. 네. 미국도 네. 없죠. 네. 제가 미국,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미국에도 일단 펑셔널 메디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능의학인데. 예, 네, 뭐 네. 연구는 되고 있지만 네. 펑셔널 메디슨 뭐 MD라는 게 네. 없죠, 네. 그렇죠? 따로는 없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복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다 배우려면 뭐, 네. 뭐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지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문의 분들이 공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영양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능학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한 분야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용승 원장님이 제가 이거에 왜 적합자고 왜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기 좋냐면요. 그러니까 이용승 원장님 이 책을 읽고 제일 왜냐면은 제가 솔직히 이용승 원장님 이 책을 딱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내가 기능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주겠어 그랬는데. 아 우리 간호사들한테 다 돌려서 보여주고 있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최신 정보를 모아놨고 네. 왜냐면 원장님도 네. 생계가 있으시니까 네. 최신 논문을 다 훑어보고 계시죠. 학자는 네. 아니시잖아요. 네. 지금 의사 선생님이시지 네. 교수님 아니시니까 네. 원장님은 근데 그 전무 전공의 시절에 네. 내과 맨 처음에 하셨죠? 내과를 제가 이제 1년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가정의학과로 네, 가셨죠? 네, 저는 내과 1년도 1년 다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보통 1년 중간에 마치는 분들 있는데 저는 1년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대체의학 석사도 사정으로.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원장님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필라테스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요번 거는 이게 댓글창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필라테스 아, 필라테스도 좌표 찍어드릴 테니까 왜냐면 졸꾸러기 분 중에 거기 한 분 지금 다니고 계시죠? 네네. 한 분 다니고 계시죠? 왜냐면은 원장 이가 다른 필라테스도 좋겠죠? 네, 근데 원장님은 네. 기능의학 관점에서 일반 필라테스가 네. 아니라 원장님이랑 원장님 사모님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네. 메디컬 필라테스예요. 이거 한다고 저한테 1원 한 푼 안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거기서 12kg을 뺐고 그 아, 예, 지방 네. 그 지방만 뺐고 네. 단백질 증거가 나와요. 예, 단백질 네. 감소 없이 뺐고 네.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허리 통증을 고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왕 필라테스 여러분 가격이 낮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PT도 가격이 낮지 않고 그렇죠. 네. 이거는 근데 낮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몸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 보고 싶다. 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필라테스를 해 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좌표 찍어 드릴까? 반포에 있는데 메디컬 필라테스 가서 거기서 좀 운동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되게 기능의학 전문가세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제 왜냐면 기능의학에서 사기꾼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오늘 기능의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네. 기능의학이 무엇인가요? 기능의학은 요새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도 상상은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럼 그만큼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다못해 저희 직원들도 그 기능의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지금 이제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조금 잠깐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그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내과 1년을 마치고 이제 군의관 갔다 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학과 3년을 하는 동안 그 기능의학 쪽에 이제 관심도 많았고 근골격 통증 뭐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스포츠의학도 제가 이제 전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의학 석사를 마치고 이제 기능의학 쪽에 이제 경험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기능의학이 100% 옳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거. 맥락적 학문이죠. 맥락적 학문. 근데 그 기능의학이 이제 하는 멋있어. 네. 왜냐면은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은 아 제가 네. 찍고 넘어가야 돼. 이런 네. 거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능의학이 개짱이에요. 무조건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100, 안 그래요. 여기 오브라이언 네. 박사도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급이세요, 동급. 네. 동급이세요, 네. 동급. 네. 아,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들은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경우들이라 그런 경우들은 괜히 과도하게 현대의학에 대해서 이제 좀 공포심을 심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저 만약 제가 지금의 이제 결론을 내린 건 기능의학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현대의학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건강에 있어서. 그럼요.
기능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여러 증상들 중에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가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원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복잡계예요. 수십 조 되는 그 세포들이 모여서 만든 복잡한 어떤 개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아주 나뉘어서 세분화돼서 이제 그 분야들이 이제 전문 과별로 이제 있지만 사실상은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모호한 증상들이죠. 분명하게 어떤 이제 증상은 있지만 이게 어떤 그 현대의학적으로는 질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죠. 그렇지만 당사자인 환자분들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뭐 속이 안 좋거나 그래도 검사를 해봐도 다 정상이에요. 미쳐 안 나 안 나. 네, 여기도 나오지만 이 책에도 나오지만 뭐 메이오 클리닉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이 오브라이언 박사님이 이제 가장 그 좋은 태도를 보이시는 건 뭐냐면 그쪽에서 이제 검사를 했던 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 이분은 실질적으로 병적인 상태는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도와드릴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으로 현재 앓고 있는 이런 증상들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여지껏 봤던 기능학 책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뭐 그 병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어서는 뭐 약을 끊어라. 뭐 이래서 약을 끊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자연식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그건 사입이에요. 예. 네,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현 그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현대의학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내 몸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이제 모호한 증상들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이나 그 뇌질환들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는 기능의학적으로 우리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그 분석적으로 공부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그 바꾸어 나가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기능의학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졸꾸의학이다라고 제가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오브라이언 박사님도 얘기하시면 여기도 이제 대표적으로 12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단순하게 어떤 먹는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영양제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능의학 한다면서 영양제 파리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신데 네. 그런 건 절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돼요. 네. 어차피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기능의학적 접근이라는 건 어떤 단 하나의 약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내가 100%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서서히 내가 그 이전에 쌓아왔던 나쁜 습관들을 개선을 시켜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거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내 몸을 단기간 안에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죠. 원장님께서 숨 쉬고 가셔야 되니까 원장님 네.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원장님 싱큐베이션 계속 하실 거잖아요. 졸벤져스니까. 아, 네. 그렇게. 아, 몇 안 되는 졸벤져스. 왜냐면 졸벤져스는 똑똑한다고 졸벤져스가 아니라 생계에 고민이 없어야 돼요. 원장님 뭐 일을 안 하시는 데면 큰일 나지만 그래도 먹고 사시는 데 지장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명밖에 없을 거 원장님 빼고 나머지는 그 거기 친구 졸벤져스가 없어요. 원장님 유일하게 졸벤져스인데 그거 나중에 해보세요. 네. 독서도 하면서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죠. 소름 엄청 돋았죠. 아, 자주 돋으시죠. 그러니까 그거 해보세요. 그 12 네. 12주잖아요. 네, 네. 내 몸을 알아가는 거를 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3기 이제 저희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딱 12주라서 네, 네. 일단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나는 밀가루를 끊어보겠다 네, 네, 네. 뭐 네. 그러면서 네. 그거를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줘보는 거. 네. 근데 끊어봤는데 나는 뭐 딱히 좋아지는 게 네, 없더라. 네.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냥 여러분 그 제가 이제 또 일반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반발을 갖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세기는 환원주의의 세계 시대였어요. 네. 세포까지 연구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네. 메커니즘이. 네. 근데 21세기는 복잡계 시대는 게 이제 그 네트워크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창발이 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골격계를 다쳐갖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병신 같은 소리잖아요. 근골격계를 다쳐서 좋았다는 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네. 제가 두통이 되게 많았는데 네. 두통이 한계가 아니었던 네. 거예요. 윙윙거리는 거랑 안압 두통은 이게 안압이라서 오는 두통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가 승모근이잖아요 원장님 네네네. 여기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왼쪽은 안 뭉쳤어요 네. 제가 충돌증후군이 오른쪽에만 있거든요 네. 여기를 누르면은 네. 두통이 안 와요 네. 여기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네. 여기를 누르면은 네. 두통이 와요 네. 그래서 여기를 풀고 나면은 두통이 사라져요 사라지죠. 네.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네. 저는 이것 때문에 뇌 CT도 찍어보고 네. 그런 그 경우도 많으세요 서울대병원 네. 가갖고 네. 분당 서울대병원 있잖아요. 그 네. 제일 좋은 병원이잖아요. 네. 거기 가서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네. 맨 처음에 그래서 뭐 막혔나 그랬는데 막힌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막 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환원주의 사고 방식이죠. 네. 뇌가 아프니까 뇌에 문제가 있겠지. 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기능의학이라는 건강상식, 건강교양을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당연히 뇌가 아파서 뇌가 문제가 있어서 뇌가 아픈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뭉친 게 계속 원인이었는데 여기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장에서 제대로 못하면은 BBB가 생기면서 혈액 뇌 장막이 뚫리면서 이게 뇌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뇌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뇌가 건강한 거고 여기 이제 근골격 그러니까 건강 사면체 이론에서 근골격계 예가 나오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나오는데 18살 때 계단에서 굴러갖고 떨어져서 여기 요통이라 그러나요? 여기가 여기 골반이 다치셨는데 그리고 그거 다친 다음에 그냥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데 일단은 그 생식기가 통증이 너무 많고 자궁에서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질에서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배가 너무 많이 아파서 맹장 수술을 받고 국부적 수술을 3번 받고 모처방 받고 해서 유산 2번 받고 유산 2번 하고 그다음에 성관계 못 갖고 20년 동안 아파서 살다가 우연치 않게 척추지압사가 L5가 튀어나왔는데요. 그래갖고 4주 동안 이렇게 마사지를 하니까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 사기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뭐 여기 뭐 질에서 분비물이 나오니까 뭐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질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뇌에서 척추를 따라서 신호가 내려가는 게 맞죠 원장님? 그렇죠? 근데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L5가 튀어나와서 그걸 탁 막아버린 거예요.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까 통증으로 나온 거고 심지어 그걸 몰라서 유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의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존 의학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뇌 만약에 뭐가 파열됐으면 뇌 꼬매야죠. 그다음에 뇌 암 생겼으면 그 내장에 암 생겼으면 내장 암 제거해야죠. 왜 그다음에 외과는 뭐 명백하죠 완전히 그렇죠. 부러지면은 기부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뼈 이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심증 걸리면 스텐스 박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명백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 협심증 걸린 사람들은 아스피린 먹어갖고 그거 막 저희 아버지랑 장인어른 둘 다 협심증이라서 아스피린 드시는 거 맞죠? 그거 피 계속 자르르게 하는 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모든 거를 다 진단을 해봤는데도 통증이 있고 그래. 제가 지금 아직도 그래서 배가 아프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2차, 3차 다 가보고 그랬는데 요즘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과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왜냐면 저는 또 교양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저도 그러실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드려서 다 근데 내과 선생님도 신경외과 선생님도 결국 전신과 가는 선생님도 이건 정신이랑 문제가 있는 것 같다. CT도 찍고 다 찍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뭐 피검사 다 해보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결국에는 내과에서도 그래서 정신과 양을 처방을 하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뭐죠? 기능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능의학이라는 게 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과에서 정신과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요. 왜? 배가 아파서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시경하고 CT 찍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가 크니까 내과에서 약하게 항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이 2차 병원에서 여기 병원 하나 있잖아요. 큰 거. 거기 선생님이 그러면 제가 우울증약 처방해드릴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정신과 갈 거라고 제가 그래서 안 받은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원장님 벌써 그렇죠? 가벼운 그렇죠? 기능의학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이제 gut brain axis라고 해서 장뇌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또 둘러멋있어. 추억이 너무 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배가 아픈 것도 이제 보통 최근에는 세로토닌하고도 연관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전에 뭐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제 온몸에 전신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한 이제 그 장염이나 이제 장 증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내과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제 약간의 스트레스를 약간의 안정제를 써가지고 그 스트레스의 역치를 좀 낮추면 그런 이제 장 증상이 좋아지는 걸 경험적으로는 다 알고 처방들을 하셨어요. 그전 기존부터도. 경험적인 거죠. 그럼 사실은 어떤 이제 뭐 논문에 근거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를 좀 떨어뜨려줬더니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더라.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와서는 아 이게 사실은 세로토닌하고 연관됐던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 그런 이제 뇌하고 그런 이제 어떤 장하고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그 처방이 사실은 예전엔 경험적이었지만 이게 최근에 들어서는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진짜 병자란 말이에요. 진짜 온 병을 다 갖고 있어요. 체력은 60대고 저는 팔굽혀펴기를 못하고 엎드려 뻗치라면 1분을 못하고 팔이 벌벌벌 제가
원장님이랑 또 이제 건강 탐험대 이제 필라테스 편 갈 거거든요. 네. 원장님네 필라테스 호도 가서 제가 얼마나 병자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막 제가 건강해 보이죠? 그다음에 맨날 근데 저 진짜 안 건강해요. 저 진짜 운동을 몇 년 동안 안 하니까 병자가 됐어요. 네. 진짜 그래서 막 요즘에는 아기 단계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은 그래요. 네. 박사님 나 체력 60대야. 그러다 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박사님 70대 할아버지도 박사님보다는 좋은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대 그래서 근데 운동으로 극복을 할 건데 네. 그냥 제가 호흡이 안 됐었다니까요. 네. 그럼 뭔가 또 맞아요. 가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먹고 나서 네. 두통 좋아지죠. 가슴 네. 다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 필요하면 정신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막 가면은 그냥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는 갔는데 먹고 뭐 구토하나 그랬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죠. 네, 그럼요. 약은 부작용이라 네. 여러분 택시를 타도 여러분이 죽을 수가 있고 버스를 타도 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만약 그 다음에 실력 없는 의사 선생님 만날 수도 있는 네. 거. 그럼 병원을 바꿔봐야 되는 거지. 네. 그거를 내가 한번 먹고 뭔가 구토를 해서 야, 너 정신과 가면 안 돼. 그건 진짜 정신병자예요. 아, 네. 되게 위험한 절대, 거예요. 네, 위험한 거죠. 저는 한 방에 났어요. 정신과 네. 간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신과 약을 먹은 지 5개월이 넘었거든요. 이미 가슴에 호흡과 두통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오랫동안 누적된 거기 때문에 네. 1년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걸 사기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전문의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어요 도대체요. 네. 여러분 뭐 마음을 믿을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 100% 신뢰하기 때문에 약을 1년 동안 다니면서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이제는 점점 제가 좋아하는 엘프터 라즐로 바라바시 교수 네트워크 그 사람도 지금 하버드 의대에 있는 게 지금 몸 자체를 복잡계적으로 바라보는 시도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연결이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장이랑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전형적인 네트워크 얘기예요. 뇌에서 신호가 하나 내려올 때 마이크로바이옴은 9개 신호를 보낸다. 네. 그냥 그게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망가진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원장님이 말씀해 저는 그 원장님이랑 말하면 되게 교양 넘치는 얘기 제가 모르는 얘기 많이 들어 좋아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옛날에 미신으로 사람들이 취급했는데 네. 네. 요즘에 이제 교과서에 실리는 네. 수준까지 올라왔고 연구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미국은 거기서 네. 지금 떼돈 부어갖고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뭔가 있다 네. 미래가 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아예 국가 시스템으로 들여놓고 네. 엄청 많은 걸 밝혔더라고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네. 대해서요. 가장 핫한 분야라고 보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뇌 건강을 지키려면은 마이크로바이옴도 네. 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을 그러니까 기능 의학을 이렇게 딱 뭐 10분 만에 말씀하기는 정리하기는 그렇죠. 어렵죠. 네. 워낙 복잡해서 네. 의사 선생님들 안에서도 네. 컨트롤버셜한데 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건강에 대한 교양을 쌓는 게 네. 기능 의학을 아시려면 예, 건강에 대한 네. 그러니까 기본적 의학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네. 돼요. 여기 읽어보면 항생제에 대한 소양.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염증 그러면은 염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나쁜 게 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보통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병균 그런 건 줄 네. 알았어요. 염증은 항체가 들어왔을 때 치료되는 과정이 네. 발견되는 게 상태예요. 상태. 네. 전 자가 면역 하면은 스스로 면역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좋아지는 거. 네, 스스로 좋아지는 면역계라는 거는 군대가 있는데 네. 항체가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들어오는 거죠. 항원. 항원이 들어왔을 네, 때 항체가 네. 공격을 했는데 싸우는 거죠, 이제. 우리 네. 몸까지 공격해 버리는 네. 거. 그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네.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뇌에 잘못된 덩어리가 들어가고 뇌 비비비비비가 되면은 네. 이게 분리기 돼 갖고 이게 뇌 세포가 그 혈액 내자막이 뚫려 버리면은 우리 몸이 네.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여러분. 아 지금 이제 박사님 얘기하신 오토이뮨이라고 하는 이제 자가면역은 최근에 이제 그 학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은 그 전에 밝혀지지 못했던 신경질환이나 이런 퇴행성 신경질환도 최근에는 그런 이제 오토이뮨, 자가면역에 의한 한 그 원인일 수 있겠다라고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항암 치료 분야에서는 지금은 표적 치료라고 해서. 딱 이제 항암 그 완전히 이제 암세포만 표적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걸로 연구가 되는 건 대부분 면역 치료예요. 그 면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들이나 그런 부분의 활성화를 기능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항암제라고 하면 우리 몸 전체가 이제 부담을 느끼고 이제 몸 전체 세포들한테도 이제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딱 그 암만 암만 표적을 해서 타겟팅을 해서 이제 그 암을 잡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
또 사실상은 그 전에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연구 분야에서 사실상은 조금 이제 소외되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런 이제 그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능의학을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누구로 정리드리고 싶은 여기 이제 브래드스 박사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알츠하이머스 대가요.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전문이셨어요. 근데 자기가 치매를 연구를 하는데 도저히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한 걸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치매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치매가 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자기 아내도 부인이었는데, 자기 아내도 의사였는데, 아내가 기능의학과 통합의학의 관점에서 치매를 접근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치매를 호전시키고 완치시킨 그러니까 리버스 완치시킨 경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종말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왜 이런 시장이 발달하고 연구 시장도 발달하고 그러냐? 일반 국민들도 의학 교양에 대한 수준이 높아요. 네, 많이들 네.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놀란 게 뭐냐면은 왜 건강책이 1위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사람들 관심 없고 그냥 어디서 누가 좋다 그러면 먹고 네, 뭐 의사 새끼도 개새끼 이런 것만 하는데 약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야 자연에서 나는 것만 먹어야 돼. 야 설탕 대신 꿀 먹어야 돼. 야 올리브당은 괜찮아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데 맞잖아요 네, 원장님. 네, 네. 근데 우리도 드디어 건강에 대한 사람들이 네, 교양을 네, 쌓을 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브래든스 박사가 자기 알츠하이머 정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한 책을 헌사를 뭐라고 썼냐면은 기능의학과 통수업의학을 알려준 내 아내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네. 했어요. 네. 미국의 최고 전문의가 네. 그분은 그 실제로 논문도 쓰시고 연구도 하시는 분이라서 논문도 고 작가님이 찾아봤어요. 220번 인용 네. 되셨더라고요. 에이징에서 네. 에이징에서 네. 에이징이라는 임팩트 팩트 5점짜리 학회 전에서 네.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그거 탐정같이 조사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 진짜 맞나 안 맞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진짜 우리가 국민 이렇게 보건 그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이거 한다고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근데 의사 네. 선생님들과도 네. 여러분이 대화가 잘 되고 네. 여러분이 제일 빡칠 때가 언제냐면은 병원에 갔는데 병이 안 났을 때예요. 네, 그렇죠. 그때 의사 선생님 원망하라고 빡이 친단 말이에요. 네. 그때 여러분이 상식이 있어야 돼요. 네. 내 병의 질환이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도 네. 있겠구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고 먹는 것도 좀 조절해보고 네. 하면은 그다음에 뭐 또 기능의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내과 선생님들 있고 계시고 뭐 이영수 원장님도 이제 그런 걸로 또 관련해서 준비하시니까 그런 분들이랑도 또 상의를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원장님한테 진짜 기능의학 전문가한테 기능의학이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신박사 TV에서 네. 수준 높게 건강 네. 교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놀랍네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이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뭐 앞으로 뭐 다양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감기 독감도 얘기하고 네. 뭐 근골격계도 얘기할 거고 아, 예, 뭐 다양한 얘기를 네. 하면서 당뇨 얘기도 하고 네. 뭐 너무 좋네요. 예, 뭐 그러면서 네. 진짜 틈틈이 원장님 네.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시간 뺏어 갖고 네. 이제 원장님이랑 건강 탐험을 계속 떠날 예정이고 네. 제가 상단에다 좌표 찍어 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관심 있는 분들은 필라테스 호드 가서 네. 또 관심 신 박사님 소개로 왔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 줄 거예요. 신 박사님 소개 때 이렇게 귓속말로 하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줄 거예요. 이렇게 뭐 롤러를 두 번 밀 걸 세 번 밀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더 미소를 한 1.5cm 말고 1.8cm 해준다던가 그런 또 신박사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또 근골격계 네. 건강 또 필라테스를 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 계신 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따지면 지금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관심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불편하신 부분이 있지만 아 의사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걸로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다. 의사 선생님 일단 네. 병을 없애고 그렇죠. 완화시키는 네. 게 목적이지 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네. 사람은 아닌데 네. 기능의학은 사실 건강이 더 포커싱 왜? 그렇죠. 원천적으로 원인을 제거하자기 때문에 네. 네. 여기 똑같이 얘기해요. 네. 병원에 가면 구명조끼를 죽어서 죽지 않을 거다. 그렇죠. 네. 근데 원인을 찾는데 원인을 찾는 건 어렵다. 나와요 네. 여기도요. 네. 그 다음에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딸한테 성공했지만 네 아들한테는 그렇죠. 성공을 못하려고 네. 하다고 첫 쪽에 나와요 네. 그게.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또 뭐 필라테스 관심 있는 분들 가서 또 필라테스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뭐 또 이영성 원장님 오늘 이제 두 개 차량으로 마감을 하는데 또 원장님이랑 건강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아마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필라테스에 한번 가서 뭐 또 직장인에게 유용한 뭐 스트레칭 세 개 뭐 이런 네. 걸 또 배워보면은 좋지 않나. 네. 그때는 이제 PD 분님도 한번 모시고 가서 네. 안 되면 뭐 이용구 이사도 데리고 가서 다리도 찢게 하고 제가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또 뭐 마루타 한 명 데리고 가서 또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도 이런 자리에 네. 나와서 얘기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또 알찬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또 만